나와주세요. 자, 1년 만에 미니 앨범 1&6를 들고 컴백하게 되는 에이핑크 멤버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블랙으로 의상을 맞춰 입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리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앉기 전에 우리 기자님들께 일단 단체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단체 인사해 주셨고요. 저 개별 인사도 좀 한 분씩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하영입니다. 비 오는데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영 양 고맙습니다. 은지 양도.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은지입니다. 또 에이핑크도 이번에 새로운 변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궂은 날씨에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앞머리 잘 어울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봄이입니다. 네, 이렇게 비 오는데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무대 다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1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날 함께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색깔도 다들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초롱입니다.
이렇게 네, 궂은 날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에 서니까 너무너무 떨리는데 오늘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예쁜 기사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말도 어쩜 저렇게 예쁘게 할까요? 자, 마지막 남주 씨도.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의 남주입니다. 네, 이렇게 따뜻하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좀 잠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난 여름 5라는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딱 1년 만에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우선 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벌써부터 팬 여러분들과 함께 활동할 생각을 하니까 기쁘고 설렙니다. 네, 그리고 이번 앨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과 네,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봄양이 대포로 컴백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팬분들이 벌써부터 기다리고 네.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 팬미팅도 또 잠시 후에 쇼케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과감하게 핑크 타이틀을 버렸다. 아, 지금까지 에이핑크 앨범은 핑크업, 핑크 블라썸, 핑크 메모리 이런 식으로 앨범 제목에 항상 핑크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1&6입니다.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실까요? 자, 은지양이. 네. 네. 한 앨범 안에 원이죠. 그리고 그 안에 1&6라서요. 한 앨범 안에 여섯 명의 색깔을 이렇게 각자 개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는 저희의 당첨 포부를 네. 하영 양이 옆에서 첨언을 마이크 대고 네. 해주세요. 편하게. 예. 저희가 원이라는 의미가요. 저희 팬분들을 위한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 에이핑크가 팬분들과 항상 함께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앨범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말씀을 은지 씨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네. 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또 얘기를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예. 어쨌든 하영양의 의미도 맞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6, 한 앨범 안에 여섯 명의 색깔을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네. 그런, 네. 포부를 담고 있는 에이핑크의 앨범입니다. 많이 예. 사랑해주세요. 야, 원이 팬, 그리고 식스가 이제 우리 멤버들, 예, 함께 모여서 이제 7주년이 또 된다. 예, 덧셈까지도. 자, 그리고 방금 이제 오프닝 곡으로 들려주신 곡이 온라인입니다. 이번 앨범에 2번 트랙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어떤 곡인지 또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온라인이라는 곡은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 누구나 가질 법한 감정선을 표현하는 곡이고요.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상처 없는 사람처럼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공감되는 가사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예, 러브라는 단어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여름이 어떻게 보면 걸그룹 대전인데 그 중에서도 최강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에이핑크가. 감사합니다. 하영양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래요. 고개를 끄덕였던 다른 멤버들은 어떻게 된... 강자가 되고 싶다라는 염원인 거죠. 아, 제 마음속엔 여름 최강자입니다. 에이핑크. 자, 그리고 이제 리더인 초롱씨. 네. 그동안 꾸준히 작사 양삼 참여를 해오셨거든요. 네. 이번에도 역시 직접 작사한 곡이 있나요? 네, 저는 이번에 Don't Be Silly라는 곡을 작사를 했고요. 에이핑크가 조금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셔플 댄스 곡입니다. 네. 그리고 가사 내용은 저희 에이핑크가 항상 사랑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럽고 조금 이별에 대해서도 상처받거나 약간 아픈 감정을 많이 표현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별을 얘기하는 상대방에게 너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너는 사랑을 잘 몰라.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당차게 자기 표현을 할 줄 아는 그런 소녀들을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곡을 에이핑크가 부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었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예, 조금은 능동적인 이제 소녀들이네요. 예, 약간 사랑 예. 앞에서 조금 더. 내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예, 그렇죠. 예. 좀 더 가사에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앨범에는 남주 씨도 또 혼자 작사한 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곡인지 자랑해 주세요. 아, 네. 첫 단독 작사고요. 행복한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별이 되어 빛났으면 하는 바람을 써봤고요. 또 사람이 너무 행복하다 보면 이제 이 행복이 언젠간 사라져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
이런 걸 좀 별자리에 비유를 해봤고요. 좀 저도 쓰면서 약간 뭉클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아, 별자리에 또 영감을 받아서. 네. 예, 저는 처녀자리입니다만은. 전 양자리입니다. 아, 양자리. 아, 초록냥도 바로 말씀하시려고. 저 물고기 자리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도 물고기 자리시죠? 네. 아, 인스타 아이디가 또? 네. 오, 본인 별자리를 상당히 또 애정하시나봐요. 네. 알겠습니다. 타이틀곡 외에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많은 심혈을 기울인 곡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은 또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타이틀곡 1도 없어는요, 사랑했을 당시 느낌이 지금 1도 남아있지 않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파이브랑 노노노 미스터 츄 때 따뜻함과 행복을 전했다면, 이번 1도 없어는 이 그 사랑이 끝난 아픔을 저희가 곡으로 이렇게 묘사해본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곡입니다. 어, 그렇군요. 야, 제목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이기도 하고, 과감하기도 하고, 1도 없어. 예. 자, 제목 따라 과연 가사는 또 어떻게 나왔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을 위해서 우리 멤버들은 잠시 무대에서 이제 퇴장을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I'm so sick blind. You gotta know that. 부터 모시겠습니다. 오영양 나와주세요. 자, 오하영양부터 개별 사진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내가 첫 스타트를 끊어주네요. 정면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예.
자, 일단은 다소곳한 포즈로 시작을 하죠. 예. 우리 기자님들과 예, 눈맞춤도 이렇게 살짝 해주시고, 손 인사도 좋습니다. 오른쪽. 예, 가운데도 봐주시고요. 자, 왼쪽도 봐주시고, 예. 자, 이제 막내다운 좀 귀여운 포즈도 한번 살짝 보여주시면은, 예. 자, 그래, 그래요. 자, 하나, 일, 일. 원 앤 식스의 원. 예. 좋아요. 자, 이렇게 쭉 오늘 순서를 보니까는, 글쎄, 나이 순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예. 96년생, 5월입니다. 생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예. 프로필상이 맞다면. 자, 알겠습니다. 자, 원픽. 오하영 양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예쁜 꽃받침까지. 자, 오하영 양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시 무대 뒤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나올 멤버는 남주 양입니다. 자, 김남주 남. 네, 역시 가운데에서. 네, 좋습니다. 자, 처음엔 역시 손인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좋아요. 자,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중앙에 역시 많은 기자님들이, 아, 손가락 하트, 애교 하트 좋습니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봐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일도 없어. 아무래도 이제 타이틀곡의 이미지가 약간 좀 섹시와 또 카리스마를 뽐내는, 일도 없어. 예, 좋습니다. 쭉 뻗은 손. 좋아요. 자, 화이팅 포즈까지. 예. 자, 애교 넘치는. 예, 포즈 좋습니다. 손가락 하트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남주 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또 다른 에이핑크의 멤버 손나은 양 나와주세요. 자, 역시 일도 없어에서 카리스마를 엄청나게 뽐내고 있는 손나은 양. 자, 정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섹시 카리스마. 예,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워낙에 뭐 레깅스 완판녀로 알려져 있는데, 예, 오늘 의상도 상당히 소화를 잘 하고 있는 손나은 양입니다. 자, 이제 카리스마 다 뽐내셨고, 혹시 뭐, 예, 뭐 자연스럽게, 예. 자, 데뷔 7년차인데도 여전히 그쵸? 예, 혼자 찍는 사진은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요. 손가락 하트. 아, 좋습니다. 사랑을 또 전파하고 있는 우리 손나은 양. 예. 손가락 하트까지 뽐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어서 정은지 양. 뮤직비디오 때와는 더 다르게 앞머리를 아주, 예, 사랑스럽게 커트를 잘하셨군요. 정은지 양. 또, 예, 가운데 조금. 네, 좋습니다. 좋아요. 반가운 손인사부터 일도 없어. 예,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일도 없어. 예, 빈틈 따인 일도 없어. 좋습니다. 자, 워낙에 카리스마를 뽐내셔야 되는데 워낙에 또 이제 예, 성격이 예, 좋으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웃음이 멈추질 않죠. 예, 좋습니다. 자, 어쩔 수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껏 포즈를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양손을 모으는 하트. 그렇죠? 예. 오, 아주 독특한 하트를 만드시는군요. 오, 아주 기술적인 하트입니다. 예. 정면. 또 다른 하트. 여러 버전의 하트를 시연을 하고 있는 정은지 양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있네요. 예. 자, 저 오른쪽도 그렇죠?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도 한번, 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 좋아요. 예, 비 오는 날 수고하시는 우리 기자님들 화이팅. 예, 두 손 모아서 예, 기도드립니다. 가시는 길도 안전히 가시라고. 자, 정은지 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나이순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벌써 봄이 양까지 왔습니다. 자, 윤봄이 양 나와주세요. 그래도 워낙에 뭐 다들 예. 자, 대한민국 시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봄이 양. 오늘은 에이핑크 멤버로서 또 카리스마를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앙에 계신 기자님 또 오른쪽도, 네,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자, 왼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예, 하트. 봄이 양이, 보내주는
소나트 선물. 네. 자, 카리스마 한번 뽐내볼까요? 자, 봄이양이 선사는 카리스마. 자, 셋. 아, 좋아요. 예. 이것이 1도 없어의 카리스마. 예, 카리스마가 1도 없어 아니고. 예. 1도 없어의 카리스마. 봄이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 아, 나이 수년 얘기는 괜히 드렸죠. 리더입니다. 예, 리더기 때문에 마지막이에요. 자, 리더. 리더라서 맨 마지막입니다. 예, 그럼요. 예. 제가 괜히 찾아본 거 티나잖아요. 자, 정면부터. 초록양. 에이핑크를 이끌고 있는 초록양. 예. 자, 공손한 일도 없어. 아, 또 이렇게 받쳐주는군요. 예. 자, 이제 워낙에 뭐 이제 우리 기자님들과, 예, 시선 교환을 아주 자유자재로 방향도 바꿔가면서 잘 해주고 계십니다. 초롱이 혹시 뭐 또 카리스마 한번 그래도 뽐내주실까요? 예, 1도 없어 카리스마. 자, 하나, 둘, 셋. 아, 야, 엘라스틴 하셨어요. 어, 정말, 머릿결이 정말 좋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예, 또 1년 만에 또 컴백을 하는 에이핑크의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팬분들도 그렇지만 정말 지켜보는 저희도 상당히, 예, 뿌듯한 우리 에이핑크 멤버들. 자, 시선이 이제 중요합니다. 단체 사진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자, 1도 없어로. 그렇죠. 예, 1도 없어 타이틀곡이니까 손가락 1 정면 좋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살짝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봐주시고요. 자, 오늘 아주 블랙으로 통일감을 주고 있는 에이핑크. 예. 또 다음 왼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도 없어요. 1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유포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유포즈. 예. 자, 여섯 멤버의 자유포즈. 하나, 둘, 셋. 이제 7년차쯤 되면은요, 예, 서로 간의 케미가, 아, 이제는 정말, 불을 뿜을 그런 이제 데뷔 연차거든요. 대한민국 대표 걸그룹, 우리가 에이핑크다. 예. 1년 만에 똥좀 뭉쳤다. 자. 좋아요, 좋아요. 예, 서로들 포즈를 좀 확인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예. 박수 한 번 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체 사진 촬영, 혹시 기자님도 괜찮으십니까? 예,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크를 들고 우리 이제 먼저 이쪽에도 계시고요. 예, 차례대로 소화하겠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 한밤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타이틀 앨범 타이틀 곡 포인트 안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봄이양이. 네, 저희 소개를 해주면 전 그냥. 네, 네, 네. 네. 일단 저희가 아직 뭐 이름은 없지만 저희가 그 훅 부분에서 추는 춤이 있는데. 아, 댄스의 이름은 아직 없어요? 네, 이름이 없습니다. 네. 아, 네. 특별히 슬로우 버전으로. 아, 슬로우 네. 버전이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후후, 이 부분 맞죠? 네, 네. 하나, 둘, 셋, 넷. 후후. 아, 이게 포인트 안무군요. 아, 네네네. 네. 사진 찍으시기 편하시라고. 네네. 네. 슬로우 버전으로. 슬로우 버전으로. 아, 우선 1이 1도 없다 해서 1이 그렇죠. 없어지는 걸 표현한 거거든요. 아, 1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군요. 네, 예. 맞습니다. 어, 그 우 부분이, 네. 예, 아주 쑥 빨려 들어가네요. 네, 아, 저희 맞아요. 멤버들이 다 같이 녹음실에 들어가가지고. 예. 했는데 이렇게 작곡가님께서 많이 만져주셔가지고. 아. 색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 우 부분에서. 네네네. 예. 아, 포인트 안무 지금 이름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못 정하신 걸로. 예, 예. 네. 1이 사라지는. 1 사라지는 춤입니다. 어, 아, 좋은데요. 예. 1도 없는 춤. 어, 1도 없는 춤. 예, 예, 1 증발춤. 아무튼, 이제, 한밤팀이라고요. 반갑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요새 담당 PD님은 누구세요? 저 할 때는, 예. 아, 직접 나오셨어요? 아, 고생 많으셨네요. 예. 자, 이렇게 포인트 한번 질문 받아봤고요. 예, 안녕하세요. 톱스타 뉴스의 이정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에이핑크 분들이 평소에 비를 많이 모른다고 해서 비핑크라고 불리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진짜 컴백한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세 가지 정도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은지 씨가 지난번 핑크 스페이스 때 우리도 섹시하다는 말을 듣고 싶다 이런 말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 멤버들별로 어떻게 어디가 섹시한지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허.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에이핑크 하면은 떠오르는 프로듀서가 이제 신사동 호랭이와 범인왕이 씨들인데 네. 이제 이번에 이제 모모랜드의 뺨으로 이제 차트에서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소감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실 에이핑크가 3년 정도 컨셉을 따지고 보면은 이제 러브와 내설수로 대표되는 좀 아련 청순 그리고 리멤버와 파이브로 대표되는 이제 힐링 청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 두 가지가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멤버분들의 도전 의식 말고도 좀 회사에도 나름대로 변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끝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나머지 멤버들이 질문에 생각을 하고 있을 동안 저희 멤버들이 어디가 섹시한지 제가 하영이가 제일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으로 해달래요. 그래서 일단 남주향은요 어렸을 때부터 춤을 정말 잘 췄던 친구라서 춤선이 정말 예뻐요. 그래서 춤출 때는 진짜 네 섹시한 것 같아요. 네, 평소에는 되게 귀여운 매력이 있는데 춤출 때는 또 섹시한 매력이 있는 감사합니다. 것 같고 댄스 섹시. 그 초롱 언니는 언니는 화낼 때 섹시하죠. 언니는 언니 무표정일 때 제일 섹시하죠. 네, 정말 연습실을 정말 섹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카리스마 섹시가 있지 않나. 이야, 그게 제일 섹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섹시하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럼요. 무표정 섹시. 그럼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포장을 정말 잘해주시네요. 아, 그럼 제 역할이에요. 네. 그리고 아트박스 사장님. 네, 어쨌든 또 우리 나은 양은 또 전에 싸이 선배님의 또 히로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뮤즈. 네, 뮤즈였잖아요. 네. 그랬던 만큼 또 이제 옷태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너무 섹시해서 뭐 말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모태 섹시, 모태 섹시. 모태 섹시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봄이 양은 갑자기 너무 다소고 되셨죠. 봄이 양 기다리고 있습니다. 칭찬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봄이 양은 존재 자체가 섹시죠. 네. 예, 예. 그렇게 끝인가요? 그건 너무 던진 것 같은데요, 그냥. 네. 그냥 너무 던지신 것 같은데요. 네. 예, 못 찾으시겠다는 얘기. 예. 멤버가. 근데 일단 저희 뽀미도 남주 양과 비슷하게 또 춤을 담당하고 있는 멤버이다 보니까 춤출 때만큼은 누구보다 섹시한. 예. 네, 파워풀하고 섹시하고 파워풀 섹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아, 파워풀 섹시. 네네네. 예. 그리고 저희 하영 양은 얼굴이 진짜 섹시한 것 같아. 그 해외 배우를 우리 입으로 너무 띄우는 것 같은데. 누구죠? 그때 멤버들끼리? 뭐였죠? 그때 그 푸시켓돌스 님들의 니콜? 미드에 좀 나오는. 혹시 본인 입으로 그분의 이름을 아는? 본인은 알 거예요. 아는데 이게 제 입으로 얘기가. 그럼 귓속말만 살짝만 해주세요. 니콜님. 니콜 셰르진 거라고 하영이가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네, 그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은지양. 그렇죠. 은지양도 말씀해 주세요. 은지양은 아니. 그 여기 팔 근육이 굉장히 섹시해. 진짜. 아, 예. 네, 근육이 정말 죄송해요. 섹시해. 네. 운동을 많이 또 이제 하셨나봐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약간 업이 된 것 같아요. 건강한 또 섹시를. 네, 좀 건강한 그럼요. 건강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 정말 힘든 역할이었는데 그 한 번 다 잘 찾아내 주셨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가장 힘든 질문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곡가 군단이 또 겹치기도 하고, 신사동 호랭이라든지, 예. 모모랜드와 또 차트 경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쪽도 그분들한테 이제 곡을 받았거든요. 네네.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신사동 호랭이 오빠랑은 워낙 저희가 같이 작업을 많이 했던 오빠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이번, 앨범 나올 때도
굉장히 응원도 많이 해줬고 저희 또한 모모랜드 친구들 노래 굉장히 잘 듣고 있다고 같이 좀 응원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네. 아 응원을 해주셨고. 네네. 혹시 뭐 이렇게 답장도 있었나요 모모랜드 측으로부터? 아 그게 뭐 이렇게 응원을 주었다기보다 마음으로 항상 응원을 하고 있다. 아 마음으로 있다는. 어쨌든 있고. 저희 다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동료니까. 아, 예. 네. 뭐 이렇게 경쟁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노래로서 취향에 맞는 대로 골라서 잘 들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이라고 할 건 없고. 경쟁은 아니다. 네네네. 예. 아무래도 또 데뷔는 연차가 또 다르니까. 연차가 예. 다르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상관없고요. 노래가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인 거지. 근데 둘 다 너무 좋은 곡이니까 많이 네.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컨셉이 좀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혹시 뭐 회사에 또 니즈도 있었는지. 아, 네, 그런 것보다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련 청순, 뭐, 힐링 청순, 이렇게 저희가 했었다면, 이번엔 조금 곡 위주로 갔어요. 곡의 느낌을 조금 더 성장시키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무, 의상, 여러 가지 저희의 표정, 스타일 부분들이 좀 약간 카리스마 청순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약간 회사의 제안보다는 사실 그냥 모두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네, 모두의 의견. 심지어 카리스마 섹시하는데 이렇게 청순 카리스마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하영 양은 또? 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아, 여름 걸그룹 최강자? 아닙니다. 섹시 아니, 파워 섹시? 아니요. 저희는 뭐 하나 그러면 본인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데뷔 때부터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에이핑크라는 그룹이 핑크색이 베이비 핑크부터 핫핑크까지 있듯이 점점 진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나름 열심히 연습하고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막 최강자 이러지는 아직 이제, 않고 예, 아, 그럼요. 예.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겸손한 자세는 좋은데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강자 맞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자 2층에 이제 멈추시고 자 그러면 뭐 이제 제가 잠시 또 우리 기자님들 생각하시는 동안에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녹음할 때 에피소드 같은 거 항상 또 그렇잖아요. 또 오랜만에 모여서 또 일하다 보면은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고 귀신을 봤다거나 뭐 요즘 그러지는 않죠 이제 잘 예.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저희도 처음에 이제 컨셉을 이렇게 바꾼 거에 네. 솔직히 저희도 자켓 찍을 때까지만 해도 어색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고 깜짝깜짝 놀랬던 기억이 어떤 부분에서요? 있습니다. 네, 자켓 찍으면서 왜냐면 저희가 본 멤버들의 모습이 아니니까 평상시 모습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멀리서 막 멤버들 이렇게 신기해서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자켓 촬영할 때 모니터를 하는데 보미 언니가 갑자기 멀리서 우리를 보더니 와 진짜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를 보고도 조금 약간 어색하기도 너무 강렬하지 하고. 않나 약간 그러니까 어색한 거예요 저희도. 초반에 좀 그랬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섯 멤버 중에 누가 좀 가장 거리감이 좀 심했습니까? 평상시랑 이번 컨셉이랑 좀 너무 거리감이 있는데 거리감이라기보다 초롱 언니가 많이 걱정했었어요. 그런 맞아. 부분에 있어서 네. 컨셉에 있어서 네,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보여드리는 좀 모습이다 보니까 너무 세지 않을까, 너무 조금 강렬해진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조금 많이 했어요. 왜냐면 팬분들이나 대중분들께서 에이핑크의 어떤 모습을 좋아해 주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를 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많이 했었는데 이런 컨셉 또한 잘 소화를 해야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접어두시길 잘하셨어요. 네. 폭이 넓어졌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예, 와이드해졌어요. 항상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아이돌 그룹이 이제 7년차 말씀을 드렸는데 7년차가 고비라는 징크스도 실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핑크는 여전히 견고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결이 있을까요? 일단 비결이 지금 이 시기에 고민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멤버들끼리 사이도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일찍 재계약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멤버들의 의견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재계약을 미리 했으니까 7년 차가 돼서 고민을 할 일이 없는 거죠. 그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시네요. 재계약 얘기를. 미리 다 했으니까. 이미,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멤버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색깔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자신감도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다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일도 없어라는 곡을 곡으로 활동하게 됨으로써 또 그런 걸 조금씩 해소하고 있지 않나. 앞으로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저희들 생각이라서. 그렇죠. 네. 지켜보는 팬분들 입장에서도 변함없는 우리 멤버들 간의 팀워크 정말 보기 좋거든요. 예, 앞으로도 쭉. 안녕하세요. 노래 들어보니까 앞부분에 영어 뭐 이렇게 귓속말 하는 듯한 거, 중간에도 귓속말 하는 것 다 나은 씨가 하던데 그게 파트 분배가 어떻게 된 건지도 궁금하고 좀 이걸 소화할 때 연습을 많이 했을 법도 한데요. 그 과정도 덧붙여서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예. 아, 파트 분배예요? 예, 처음에 강렬하게 좀 영어처럼 이렇게 예, It's a long number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었잖아요. 네. 너무 옛날이잖아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생각나는 게 그거여서. 예, 어떤 파트를 또 해주셨고 그 분배는 네.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걸 질문 주셨네요. 그 한 번만 보여줄까요, 나은이야? 어떤 의미인지 라이브로? 얘기해주세요. 라이브로? 아니, 왜냐면 저희도 녹음하고 나서 제대로 한 번도 못 들어봐가지고. 아, 예. 네. 이게 살짝 목소리가 좀 잠겨야 돼요. 블랙 아이드 피스 오빠가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 누울래요? 누웠다 일어날래요? 물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아, 건조해야 되는 느낌이라서. 네. I'm so sick of lying. You gotta know that. 아, 항상 저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의미죠? 이 영어, 이런 단어에 대해서 항상 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시크릿 들었어요. 시크릿 들었어. 어, 시크릿 없는데. 아이쿠. I'm so sick of lying이라고 거짓말하는데 지쳤다. 넌 그걸 알아야 해라고 남성분에게 충고하는 메시지인데요. 아, 네. 그게 시콥 뭐 라잉 뭐 그게 시크릿처럼 들렸을 야, 수 있겠네요. 항상 영어 듣기에 함정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아, 아, 그런 내용으로 네. 어떻게 분배가 나은 양이 맞게 됐죠? 아, 이건 처음에 그 블랙 아이드 피스 오빠가 그냥 저에게 나은이 영어 좀 하지, 나은이가 이거 하자 이렇게 얘기하셔서 오. 그냥 처음부터 저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딱, 네, 나은이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말할 때 그런 목소리가 좋은 게 있어요. 약간 나레이션 할 때 목소리라고 아, 해야 되나? 예. 네, 그런 거 보고 하지 않았을까? 아, 진짜요? 예.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막 큰 소리를 낸다기보다 이렇게 좀 조근조근 말하는 스타일이니까. 네, 좀 나긋나긋한 스타일이어서. 예. 어, 본인 입으로도 나긋나긋한 스타일이라고. 나긋나긋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이미 딱 점 찍어 놓고 이 파트는 나은 양이 했으면 딱이겠다. 아, 작곡가님이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연습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요. 사실 그냥. 원래 내 스타일이니까. 느낌으로 그냥 한 번에 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의 느낌으로 원테이크로 자 이렇게 또 질문을 네 안녕하세요 뉴스엔 황수연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7월 대전이라고 해서 뭐 뒤에 트와이스 분이나 마마무 등 좀 걸그룹 후배들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어, 좀 이만한 각오나 좀 뭐 거두고 싶은 성적이 있다면 네 뭐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항상 매월 컴백할 때마다 되게 많은 걸그룹 분들과 같이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뭔가 대전이나 경쟁이라는 생각보다는 같이 걸그룹들이 더 주목받을 수 있고 더 많은 관심 받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더 재밌게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같이 얘기도 하고 친해지고 하다 보면 서로 어울릴 수 있고 경쟁이라는 생각이 많이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소통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참 막내인데 의젓해요. 예, 네 초록양. 네 그리고 다른 걸그룹 분들 보면은 저희가 뭐 내지 못하는 그런 컨셉들의 색깔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보면서 배우는 점도 많고 굉장히 같이 활동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냥 같이 즐겁게 열심히 준비한 대로 각자 잘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적 그렇죠 거두고 싶은 성적. 성적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성적을 뭐 생각 안 하고 활동하겠다라는 말은 사실 거짓말인 것 같고 어쨌든 조금 성적이 좋아야 대중분들이나 팬분들께서 더 찾아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성적이 물론 좋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네, 이번 활동의 성적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에이핑크가 하고 싶었던 색깔이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음악 방송이라든지 또 차트도 워낙에 항상 뭐 실시간으로 또 네. 하고 있으니까 좋은 성적. 네. 예, 기대도 하고 응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7월 대전이라고 합니다만 실은 팬분들이나 우리 가수들에겐 축제인 거네요. 그러니까 다 함께 그렇죠. 즐길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다른 또 질문이? 예. 자, 이제 없으시면 오늘 쇼케이스의 끝으로 우리 각자 한 분씩 소감 한 말씀 또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비 오는 날 저희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앨범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예쁜 사진과 예쁜 글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1도 없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하영양 수고 많았습니다. 네, 1년 2개월 만에 컴백이라서 지금 이 시간들이 되게 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7월에 또 걸그룹 대전이라고들 말씀하시지만 그 대전에 저희가 또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이 컴백을 매번 꿈꾸지만 매년 좌절되지만 다시 또 꿈꾸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좋은 곡, 좋은 안무 그리고 좋은 의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일도 없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정말 이렇게 제대로 무대한 건 오늘이 지금이 처음이어서 사실 굉장히 떨렸었는데 무대 잘 마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네, 오늘로 시작해서 네, 활동 마무리 될 때까지 저희 에이핑크 이쁘게 응원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봄 이야기였습니다. 네, 사실 이번 앨범에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앨범이라서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요. 성숙함을 더해서 핫핑크로 돌아온 에이핑크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활동 말고도 개인적으로도 단체적으로도 많은 활동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희 에이핑크 신곡이 이제 곧 6시에 네, 공개가 됩니다. 오늘 무대를 먼저 보시긴 했지만 돌아가셔서도 저희 곡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에이핑크가 뭐 재계약을 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멤버들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좀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많은 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컴백 첫날인데 너무 큰 힘이 됐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 컴백 때마다 굉장히 설레고 또 긴장이 되고 떨리는데 이번 앨범만큼은 좀 하루빨리 이 세상에 빨리 공개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컸어요. 저희의 좀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고 변화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정말 좋은 시선으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자연 끝으로 가곡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요. 우리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 단체 인사드리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이핑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 타이틀곡 1도 없어도 1년 만에 7집, 미니 7집 앨범 원앤식스로 돌아온 에이핑크 멤버들과